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식 트레이너 김성훈이에요. 자,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죠. 이 밸런타인데이를 맞이해서 그 별다방에서 러브 화이트 초코하고 러브 카페 모카 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. 이 러브 카페 모카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모카 휘핑 크림이 원래 이제 지금 별다방에서 현재 원래 판매를 안 하다가 다시 이 메뉴 때문에 러브 카페 모카 때문에 부활을 했다고 하네요. 네, 그리고 이 러브 화이트 초코 여기에는 그냥 그 화이트 휘핑 그 휘핑크림이 화이트 생크림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커피가 안 들어가요. 그 이거는 화이트 초코 라떼고요. 화이트 초코 라떼고 이거는 모카. 여긴 커피가 들어갔어요. 커피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. 자, 그러면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러브 초코 화이트 이거부터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는 이 약간 딸기인지 체리인지 이 체리 시럽을 올렸나봐요. 체리 시럽을 올려가지고 네, 되게 상큼한 향이 나는데 일단은 지금 시럽이 섞이니까 상큼한 맛이 섞이는 것 같아요. 이제 그 일회용 판매 일회용품 제공이 안 되니까 그 플라스틱 빨대하고 플라스틱 스틱이 사라져서 저을 수가 없네요. 저을 수가 없고 그냥 이 크림이 그냥 알아서 입안에서 녹기를 바라면서 그냥 흡입할 수밖에 없어요. 크림만 한번 빨아들여 보는데 아무래도 이 화이트 초코 라떼의 향이 그냥 음료 자체가 양이 많으니까 그렇게 맛은 크게 안 느껴져요. 뭐 맛은 그냥 그냥 화이트 초코 그냥 우유에다가 화이트 초코 향이 약간 그 바닐라 우유? 약간 그런 느낌이 나네요. 자, 다음은 이제 러브 카페 모카. 여기는 모카 시럽이 들어가 있어요. 역시 근데 역시 모카에 들어가는 초코 초코 모카 이쪽은 향이 좀 진해요. 이제 커피하고 초코하고 섞여서 그런 건가? 역시 모카 시럽은 좀 진하게 느껴지네요. 아까 저쪽에 약간 딸기? 딸기 체리? 어쨌든 그쪽 빨간 시럽은 조금 그냥 그냥 별 느낌 없어요. 그냥 모카고. 네, 참고로 저는 지금 이 두 잔을 혼자서 마시고 있어요. 혼자서 마시고 있는 이유는 저는 이 밸런타인데이 컨텐츠를 위해서 촬영을 하는 것이지 뭐 제가 뭐 같이 온 사람 있어서 두 잔을 마시는 건 아니거든요. 이걸 리뷰하려고 혼자서 다 마시고 있는 거예요. 네, 다 마셔봤는데 여기 체리칩인가 뭐 딸기칩인가 그 칩이 같이 있는 것 같네요. 약간 뭐 향은 좀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런 건가. 그리고 이게 그 밑에 휘핑크림이나 시럽 같은 게 가라앉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후반에는 좀 이렇게 컵을 이렇게 좀 흔들어서 저어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안 그러면 요즘은 그 일회용품이 없으니까 이게 스틱이 없잖아요.
그래서 다른 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. 그렇고요.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저는 이 카페 모카하고 이 화이트 초코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화이트 초코가 더 맛있었어요. 네, 이렇게 두 잔을 마셔봤는데요. 내년은 저 혼자 마시지 말고 누군가 같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밸런타인 데이가 됐으면 좋겠네요. 나 혼자 마시고 막 그러니까 나 혼자 막 이렇게 되잖아요. 나 혼자 이상 혼자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셋, 둘, 하나, 뭐 이런 짓 하고. 자, 그러면 다른 이유에서 만나게 하면